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파워포인트 한번 볼 거예요. 뭐 여러분들 교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보시는 거라고 생각해서 후루루루루루룩 빨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버전하고 2010버전하고의 차이점은 뭐라 그럴까, 나중에 이제 출력 부분에서만 좀 차이가 나고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대화상자의 기능이 몇 가지 추가됐지만 어차피 대화상자 이름이 동일하고 기능이 동일하고 화면이 동일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살펴볼 거고요. 뭐 차이나는 부분은 교재에 또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력 부분은 아무래도 좀 많이 차이가 나서 별도로 앞에 과목처럼 별도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2010버전만 해요. 자, 우선은 전체적인 틀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슬라이드 작성 조건이 있고요. 아래쪽에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두 개가 나오고, 이제 많이들 뭐 물어보시는 게 이 상단 6cm 이렇게 여백 주라고 했는데 여백은 어떻게 설정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터넷도 저 가끔 이렇게 지식인 답변 달고 하는데 지식인에도 보면은 어떻게 하나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설정이 되지 않습니다. 기본 4.5cm 유인물로 하시면 4.5cm가 떨어지고요. 이거는 하나의 뭐랄까요? 함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슬라이드가 하나, 두 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얘네를 직접 그려주면 됩니다.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채점 기준에서 슬라이드를 하나를 아예 못하더라도 실격이 아니었어요. 그냥 감점 처리였는데 이제는 80%까지는 완성을 하셔야 됩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 모양 하나 잘못했다고 해서 실격당한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워포인트가 무시할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 100% 완성하셔야 뭐 피해보지 않는 일이 발생 피해보지 않기 때문에 꼭 다 완성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요구사항하고 풀이 방법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그려주면 됩니다. 한 싱크는 90% 정도 맞을 정도로 완전히 똑같이는 그릴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뭐 슬라이드 다 한 다음에 저장하고 출력하면 된다는 이야기고요. 자, 우선은 파워포인트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뭐 2007버전도 있고 얘는 2010버전도 같이 실행이 가능해서 뭐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두 개의 차이점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지금 2010이고요. 이렇게 사이즈 맞춰서 보여드릴게요. 얘가 2010이고 얘가 2007입니다. 색깔만 좀 차이 나고 메뉴 순서 및 모든 게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얘네는 뭐 따로 볼 게 없어요. 그래서 2007로 가장 많이 응시하는 요 버전으로 우선은 강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화면 구성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한번 각각의 교재를 보시고 명칭들을 살펴봐 주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본 메뉴도 마찬가지로 2007버전하고 2010버전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차이점은 좀 전에 보이신 것처럼 뭐 다른 버전도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보시면은 이 오피스 버튼이 있는데 얘는 파일 버튼으로 대치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만 차이가 난다는 거. 뭐 삽입 탭 이렇게 보시면 메뉴 구성이 약간 다른데 순서만 약간 좀 차이가 날 뿐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같기 때문에 어렵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제일 먼저 마찬가지 다른 것과 동일하게 저장을 우선 해줍니다. 자, 오피스 다른 이름으로 저장, 바탕화면에다가 뭐 우리 앞에서 비번호 뭘로 한 게 있을까? A000, A 모르겠다 이걸로 하자, 그죠? 000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은 이제 작업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폴더는 이미 앞에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슬라이드가 두 개이기 때문에 슬라이드 두 개 추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간단한 거는 이쪽에 슬라이드 요약창에서 요 아래쪽에 클릭하시면 이렇게 막대기가 생겨요. 그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주시면은 두 개가 모두 다 이렇게 슬라이드가 만들어지고요. 두 개의 슬라이드 연속 선택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 선택, Shift 누르시고 얘 선택하면 두 개 선택이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 이쪽에 레이아웃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빈 화면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 화면 눌러주시면 두 개 다 모두 비어있는 형태의 레이아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빈 형태로 해야지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이제 기본 제공되는 레이아웃에는요, 우리가 시험에 말 맞는 애가 없어요. 그래서 빈 상태로 그대로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빈 슬라이드 적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눈금자고 눈금선 표현인데 이거는 이제 초보자분들이 사용하시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좀 뭐랄까요, 많이 하시면은 얘네가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보시면은 표시 숨기기에 이렇게 표시해 주시게 되면은 눈금자하고 이런 애들이 표시가 된다는 거, 그런 내용이고요. 자, 우선은 첫 번째 문자를 하나 넣어볼게요. 가로 텍스트를 우선 넣어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저는 이거 눈금자 해제하고 할게요. 이게 영역을 너무 많이 차지해서. 자,
삽입에 가십니다. 여기 보시면 텍스트 상자가 있어요. 아니면 홈에 가셔도 이쪽에 도형에서 우리가 이 가로 텍스트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넣을 수 있는 위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 잡아주시고 여기다가 임의로 글씨 한번 써볼게요. 사무, 자동화, 산업, 기사, 열심히 하자.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세로 텍스트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세로 텍스트도 이렇게 해서 가끔 출제됩니다. 요즘엔 좀 줄어들었는데 가끔 출제가 됩니다. 사무, 자동화, 산업, 기사, 열심히, 열심히 맞나요? 하자.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로 텍스트하고 세로 텍스트 이렇게 우리가 다 봤고요. 여기 뭐 왜 안 될까요? 이런 텍스트가 있는데 뭐 항목이 있는데 우리가 텍스트를 넣을 때 보면은요, 얘네가 글꼴이 자동으로 커지거나 작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게 테두리입니다. 이 안쪽 찍으면 안 되고 테두리 마우스 오른쪽 맨 밑에 도형 서식 있어요. 뭐 2010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텍스트 상자라는 데가 있어요. 뭐 2010은 여기 메뉴가 좀 많을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보면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에 가보시면은 탭이 많은데 여기서 텍스트 상자 얘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동 맞춤 안 함 요것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넘치면 텍스트 크기 조정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동 크기 맞춤 안 함 요것만 적용해 주시게 되면 요렇게 요것만 해주시면은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로 텍스트도 우리가 봤고요. 글꼴 변경하는 것도 간단합니다. 그래서 뭐 선택하고요. 이 위에 보시면 글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무자동화는 문제 지시사항을 보셨겠지만 글꼴도 채점사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굴림체, 도둠체, 뭐 고딕체 이 정도 사용되고 가끔 이제 궁서체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찾기 힘들면 그냥 여기다 찍으셔도 돼요. 그래서 뭐 궁서체 이렇게 넣으시면 궁서체가 나오게 되고요. 글꼴 크기도 뭐 제목 같은 경우에는 보통 42포인트 정도 주거든요. 이것도 이제 하나의 팁이긴 한데요. 제목은 한 38에서 44 정도 사이, 그 다음은 뭐 36, 그 다음엔 24, 그 다음에 18, 뭐 요 단계가 있어요. 그건 이제 뭐 뒤에 가시면서 조금씩 조금씩 해보시면은 그건 이제 통밥으로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요걸 이용을 해서 이 도형 글꼴 크기를 크게 작게를 이용해서 조정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밑줄도 줄 수가 있고, 뭐 기울임도 줄 수가 있고, 뭐 두껍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야 뭐 다 하실 수 있는 내용들일 테니까 됐고요. 요것도 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고, 자, 이번엔 한자 입력하는 거. 뭐 엑셀이나 XS나 다 동일하죠. 그래서 한자 입력하는 거 한번 한자 입력 박스를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다가 사무자동화를 한자로 한번 넣어볼까요? 자, 사, 무 해놓고 한자 키를 두 번 눌러봅니다. 세 번 눌러봅니다. 그랬더니 나오는데 이게 어떤 게 사무인지 모르겠어요. 정확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전 나오는 것 중에 아무거나 이렇게 해주시고 자동화 이렇게 해주시고 또 세 번 눌러주시면 자동화가 나올 테죠. 자, 밑에 이 입력 형태 이건 한자로 해줘야죠. 한자로 하면 한자만 나오고 좀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한자 넣을 수 있다라는 거 엑셀이나 엑세스에서 다 봤던 내용들이니까요. 한번 팁 내용들 보시면은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특수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수문자도 이렇게 미음자 눌러서 한글 자음 눌러서 하는 건 엑셀이나 엑세스 다 동일하고요. 윈도우즈에서 다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파워포인트에서는 이 자음에서 사용되는 특수문자 외에 또 추가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걔는 삽입 탭의 기호를 이용을 합니다. 요게 좀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를 텍스트를 이렇게 그려주고요. 이쪽에 삽입에 가시면은 기호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요게 있죠. 이제 텍스트에 기호 눌러주시게 나오고요. 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애들은 맨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은요, 윙딩즈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나오는데, 예, 여기에 있네요. 윙딩즈. 그 다음에 웹딩즈. 요렇게 두 가지. 웹딩즈와 윙딩즈에서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됩니다. 도형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쭉 내려볼게요. 뭐, 요러한 애들 출제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애가 출제된 적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쭉 내려갔을 때, 뭐 요런 화살표 같은 거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 요거 체크 요런 것들. 뭐 제일 많이 나오는 애는 얘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기호에서 윙딩즈나 웹딩즈 사이에 거의 모든 게 있다. 요것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찾아서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웹딩즈도 한번 볼까요? 웹딩즈에도 뭐 몇 가지 기타 등등등의 도형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전화기나 이런 게 아마 이쪽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볼까? 전화기? 윙딩즈에 있던가? 전화기가? 여기에는 윈도우즈 마크고 전화기
이쪽에 뭐 컴퓨터도 있고 전화기 여기 있네요. 그래서 윙딩즈의 전화기 얘도 이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넣을 수 있다라는 거. 전화기 한번 넣어보지 뭐. 그래서 윙딩즈 맨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W가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지? 근데 또 딱 찾기가 또 쉽지가 않네요. 그지? 전화기 더블 클릭 해주시고 또 출제됐던 거 뭐 스마일 또 이쪽에서 요놈 더블 클릭 이렇게 해서 자 삽입 이렇게 넣어 주시게 되면 안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추가해서 들어가진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출제되진 않아요. 다음에 이번엔 워드아트 만들기인데요. 요게 좀 출제가 됩니다. 워드아트는. 그래서 한번 또 얘도 텍스트 상자에서 삽입에 텍스트 상자에서 하나 넣어 줘 볼게요. 그래서 왕두목 오빠 사랑해요 뭐 이렇게 해놓고 2003버전에서는 워드아트라고 하는 별도의 기능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텍스트 상자를 그대로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뭐 서식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서식에 가보시면은 워드아트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빠른 스타일 가보면 이러한 형태의 모양들이 쭉 나오게 되겠고요. 어떤 걸 해볼까? 요걸로 해볼까요? 네, 요걸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또 그 변환이라고 그래가지고 각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자주 출제되는 애 하나 해볼까요? 위로 돌아가는 어떤 모양을 해볼까? 너무 많은디? 예, 너무 많은디?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자 이 효과에서 네온 효과를 또 네온 효과는 필요 없죠. 그림자를 또 없애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채우기 색깔도 뭐 단색으로 간단히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림자나 이런 게 나오진 않아요. 사무자동화에서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주황색 버튼이 있는데 얘를 이용해서 각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꼴 크기는 한번 적용하면 이 텍스트 상자의 크기에 따라서 얘네가 크기가 달라져요.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문제를 보고 텍스트 수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크기 도형, 그 도형의 크기 조절점을 이용을 해서 해주시면 돼요. 뭐 뒤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또 회전하는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회전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분지 꺼놓을게요. 여기에서 좀 아까 보신 거대로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고요. 뭐 채우기 색깔도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림자 지정하는 것도 교재에 나오는 대로 그림자 적용을 해주시게 되면 간단간단하게 됩니다. 자, 다른 형태로 변경하는 거 이쪽에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변환해서 변환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도형 그리기예요. 자, 기본 도형 그리기. 자, 도형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에 할까? 아니면 얘네 다 지우고 다시 할게요. 컨트롤 A. 딜리트 누르시면 다 지워집니다. 딜리트. 자, 도형.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쪽에 있는 이 기본 도형. 얘네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시험은 기본 도형, 블록 화살표, 순서도, 별밑 현수막, 그 다음에 설명선이 다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얘네들에서 나오고요. 그 중에 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이 육면체예요. 육면체. 육면체 하나 그려보자. 요게 있네요. 그지? 육면체.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얘네 그릴 때, Shift 키를 누르시게 되면 XY가 같게 커져요. 거기다 컨트롤 까지 같이 누르시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XY가 똑같은 애가 배율로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됐죠? 그리고 마우스 놓고 키보드 놓으시면 돼요. 다른 거 한번 눌러보자. 하트 쭉 임의로 이렇게 그릴 수 있지만 Shift를 누르게 되면 XY가 같은 애가 그려진다는 거. 자 이렇게 그려줄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쭉 여기에 나오는 애들 그려보시고요. 이 괄호를 또 많이 물어보시는데 괄호도 기본 도형에 있어요. 이게 보이시죠? 자, 이 가로를 이렇게 그려주고요. 얘네 이제 노란 점이 가장 핵심입니다. 노란 점을 이용을 하면 얘네 각도나 이런 크기 같은 거를 좀 조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노란 점 이용하는 게 가장 사무자동화에서는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연결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두 개 직사각형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정사각형인가요? 자, 컨트롤 A, 딜리트 누르고요. 다시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사각형에서 정사각형이니까 Shift 누르고 하나 그려주고요. 자, 복사할 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 선택하고요. 컨트롤 누르시면 복사가 돼요. 근데 거기다 Shift까지 누르면 직각으로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복사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쪽에 보시면 선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딱 찍어주시면 마우스로 올려보면 빨간 점이 생겨요. 클릭, 다음으로 가면 또 클릭.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선을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연결선, 이 꺾은 연결선이 있어요. 그래서 얘 선택. 요렇게 해가지고 쭉 긁어가지고 요렇게 해서 요런 애도 가능하고요. 노란 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 걔네들에 대한 내용들이 되겠고요. 기타 도형하고 이런 거 한번 그려보세요. 다 있는 거니까. 별미 천수막 자주 출제됩니다. 얘네 자주 출제되는 애들 한번 그려보시고요. 자, 노란 점,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조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화살표만 하나 그려가지고, 한번 어떤 그림이 변경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화살표에서 이 녀석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요. 자, 보면 노란 점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이 두께가 얇아져요. 자, 이렇게 하면 헤드가 좀 작아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선이나 도형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전하는 것도 좀 있으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도형에 텍스트 입력하는 건데요. 요거는 여러분들 소스 다운 받으시면은 도형에 텍스트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넣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고객 만족 경영이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선택하시고요. 고객 만족 경영 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아래쪽에 있는 뭐 여기에 나와 있는 얘네들 교재 한번 보시면서 해보시고요. 도형이 작아질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 맞춤 안 함, 요거 꼭 체크해 주시면은 해결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도형을 한번 테두리 색을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도형의 테두리 색깔,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쪽에다 하나 더 추가해 가지고 이 레이아웃을 지정하지 않고요. 그냥 컨트롤 A 누르고 이게 딜리트 누르셔도 얘네가 하얀 바탕이 만들어집니다. 자, 도형에서 이 둥근 직사각형을 하나 쭉 그려줄게요. 자, 우선 채우기 바꿀 때는 이쪽에 보시면 그리기에 페인트통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채우기 색깔을 바꿀 수가 있고요. 사무자동화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50%를 지정합니다. 문제 아까 보셨다시피 40% 지정하라고 나오거든요. 회색이 40%예요. 근데 40%가 없어요. 지정하려면 약간 다른 방법이 있는데, 뭐꼭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50을 일반적으로 지정을 하고요. 요게 테두리예요. 테두리는 기본적으로 검은색을 갑니다. 2007이나 2010이나 기본 도형이 그려지게 되면 푸르딩딩한 애가 돼요. 그래서 요렇게 변경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팁이 하나 있는데, 푸르딩딩하게 딱 그린 다음에 나중에 한 번에 변경하는 게 제일 빨라요. 뭐 얘를 기본 도형으로 설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렇게 그리면 항상 이름 푸르딩딩하게 나와요. 파란색으로. 근데 얘를 선택, 마우스 오른쪽, 여기 보면 기본 도형으로 하게 되면 다음부터 이 형식 그대로 우리 도형이 그려지게 됩니다. 근데 사무실기에는 다 채우기 회색 50%지만 채우기 없음도 있고 흰색도 있고 약간 검은색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 번에 해주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머, 얘왜 지웠냐 내가, 그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채우기 및 테두리색 변경하는 거는 여기에 좀 전에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40% 하는 거뭐 정하고 싶으시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요 팔레트를 이용해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자, 기본 도형 설정하는 것도 말씀드렸고요. 이번엔 그라데이션, 이제 많이들 이제 시험 문제 간혹 출제되는데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그려주고요. 기본 도형으로 설정한 애가 지워가지고 다시 바뀌었고요. 이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합니다. 채우기에 보시면은 이쪽에 그라데이션 있어요. 그라데이션. 여기에 보시면 얘가 가장 중요한 게이 그라데이션 중지점입니다. 총 3개의 중지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기본 설정 색깔이 있는데 얘네는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뭐 가장 비슷한 거, 뭐 이걸로 한번 이게 지정을 해볼게요. 자, 선형. 중지점이 총 4개가 만들어졌네요. 자, 얘네 중지점을 하나 지울게요. 너무 많아요. 4번 찍고 제거 누르면 지워집니다. 그래서 우선 중지점 1. 색깔은요, 블랙으로 할 거예요. 됐죠? 자, 두 번째는 중지점 2 같은 경우에는 얘는 50%로 주고요. 50%. 정확하게 50% 숫자로도 줄 수가 있어요. 50 주고요. 색깔을 50%줄 거예요. 그 다음에 중지점 3 같은 경우에는 얘는 중지점 위치는 맨 끝으로 하고요. 맨 끝으로 하고 얘는 색깔을 흰색으로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이시는 대로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이 가게 됩니다. 자, 이제 뭐 방향을 또 바꿀 수도 있어요. 방향을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을 줄 수가 있겠죠. 아셨죠? 그래서 중지점 1이 여기고요. 좀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중지점이 3개였잖아요. 그래서 얘가 1, 이 중간이 2, 그 다음에 얘가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라데이션 지정하는 거는 사실 이 중지점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채우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방향만 지정해주면 되겠고, 기본 설정 색깔은 의미가 없어요. 이거에 따라서 중지점 개수가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사무자동화에서는 중지점 3개면 끝입니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요, 웬만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
뭐 그라데이션 여기에 뭐 기본 그라데이션이 있는데 이거는 각 컴퓨터마다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뭐 그림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좀 차이가 날수 있기 때문에 그라데이션을 좀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중지점을 이용해서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에 테두리 두께를 변경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테두리 두께 변경하는 것도 간단합니다. 그래서 얘 두께 바꾸고 싶다 그러면 얘가 두께잖아요. 그래서 이게 두께가 있어요. 그래서 두께에서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는 안 보일 텐데 자 서식으로 가서 다시 해보자. 똑같아요 얘도. 그래서 두께 가가지고 이렇게 두껍게 혹은 얇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에서 뭐 도형 서식에 가셔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뭐선 색깔이나 선 스타일을 변경할 수도 있지만은 웬만하면 리본 메뉴에서 빨리 해버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 선택이고요. 다음에 이번에는 도형 복사하기인데요. 이 문제가 예전에 많이 출제됐어요. 뭐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한번 그려보는데요. 저는 빨리 그려볼 겁니다. 모두 다 지워주고요. 쭉 하나 그려줍니다. 그리고요. 얘를요. 컨트롤 D를 누르면 듀플리케이트에서 복사가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복사해 주세요. 그 다음에 얘네가 이제 방향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두 번째 있는 거를 밑으로 내려서 요렇게. 자, 그 다음에 것도 마찬가지로 방향키로 요렇게. 다음 것도 방향키를 이용을 해서 쭉쭉쭉쭉 내려서 요렇게. 다음에 요놈도 마찬가지로 방향키로 내려서 요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약간 확대해 보시면은 컨트롤 누르고 스크롤 밀어주시면은 확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약간 좀더 우리가 요렇게 좀더 타이트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얘네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죠. 뭐 얘네가 아까 채우기가 흰색이었잖아요. 그래서 범위 잡고 여기서 채우기를 한 방에 흰색으로 이렇게 채우기 없음 하면은요 뒤에 선이 다 그려지니까 채우기 흰색을 넣어주셔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테두리도 우리 검은색이죠. 그래서 검은색 지정을 해주고요. 자 얘네 이렇게 해가지고요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아래쪽으로 하나 그 다음에 둘세개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땡기면 되죠.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최종 목적이 이렇게 이 화살표 모양을 또 그려주는 건데요. 컨트롤 누르고 복사하셔도 되고, 컨트롤 D 누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게 교재는 컨트롤 D가 없는데, 컨트롤 D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어디 갔냐, 이거. 이게 두 개가 설치가 지금 되어 있구나. 그래서 요거를 닫아놓고, 요걸로 할게요. 자, 위에다가 도형 누르시고, 요놈을 그려줍니다. 얘가 오각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 컨트롤 시프트 눌러주고 네 개를 그려줍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팁이 있는데요. 얘네 간격을 똑같이 맞출 수가 있어요. 범위 선택하시고요. 이쪽에 보면 정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 얘를 중간 맞춤 하시면 딱 중간 맞춰지고요. 정렬 맞춤 얘네를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해주면 간격이 동일해져요. 그 다음에 얘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하고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복사하면 간단하게 끝나겠죠.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요, 여기에 타원을 이렇게 하나 그리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출 문제 가면 있을 텐데, 그죠? 이렇게 놓고, 여기에 초록색 버튼을 이렇게 돌려주시게 되면 버튼이 돌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오각형으로 앞으로 와야 됩니다. 그럼 Shift키 눌러주고,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맨 앞으로 가져오기가 있어요. 그래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얘네가 맨 앞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 지금 우리 오각형만 선택할 때는 요렇게 해야지 박스 안에 오각형이 들어가게만 하면 돼요. 이 박스 안에 들어간 애들이 다 선택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얘네는 흰색이고요. 얘는요 시험에 회색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그려주는 문제가 나왔는데 요렇게 복사나 회전 그다음에 뭐 정렬 이런 부분들 이용하시면 금방 도형을 금방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앞으로 가져오기, 맨 뒤로 빼기 이런 기능들도 다 시험에 사용되는 기능이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복사를 하고요. 도형 그룹 지정하기 있는데 사실 그룹 지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그룹을 지정하면 좀 선택하는데 초보자분들한테는 좀 좋을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고요. 다음에 이번에는 그림자를 한번 지정해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자 지정하기 이렇게 있고요. 이게 문제 보니까 이쪽에 이렇게 검은색으로 그림자가 지정이 됐는데 이게 2003 버전은 굉장히 간단합니다만 2007은 약간 좀 짜증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그림자 모형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Shift키 하고 클릭 누르셔서 연속 선택하셔야 되는데 해제가 됐네요. 다시
자, 선택, Shift 누르고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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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그 상태로 도형이 있는 부분에서 해야지 이쪽에서 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개체 서식 이렇게 가십니다. 자, 이쪽에 그림자가 있어요. 2010버전은 약간 좀 아래쪽에 있겠죠? 자, 미리 설정 중에 하나 클릭합니다. 자, 오른쪽으로 끝나는 거를 하나 눌러줄게요. 자, 투명도, 우리 사무자동화에서 투명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 제시사항 보세요. 자, 흐리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됐죠? 이제 나머지만 가지고 우리가 조정하면 됩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각도가 있는데 각도는 좀 됐고요. 이 거리를 주면은 이 크기가 커져요. 근데 뭐, 여러분들 이제 아무래도 강의다 보니까 약간 좀 크게 할게요. 실제보다 약간 넉넉하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얘가 이제 각도입니다. 얘를 돌리면 각도가 달라져요. 여기까지 완성이 됐죠. 45도까지. 45도 축해요. 이렇게 숫자로 넣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개체 서식에서 우리 그림자에 가셔서 각각 모양이 달라요. 얘는 이쪽 방향이고요. 얘는 이쪽 방향이잖아요. 그지? 얘만 위로 올리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가셔가지고 어디 갔냐? 자, 여기 가셔서 다 선택 해제하고 얘만 다시 클릭하면 얘가 나오고요. 이게 미리 설정해서 방향만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 그지? 그냥 이렇게 돌려주니까 얘가 또 다시 원상복구가 됐네요. 그래서 컨트롤 Z 누르고 각도만 조절해주겠습니다. 얘만 잡고. 그래서 얘만 210도? 220도? 네, 이 정도 하면 이게 각도가 이렇게 변경이 돼서 위로 올라오겠죠. 그래서 그림자는 이렇게 지정한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 나머지 도형도 여기에 이제 수치가 있는데 사실 수치는 의미가 없고요. 네? 각도만 좀 조절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대로 그림대로 얘는 또 오른쪽으로만 가나 봐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회전시켜 보십시오. 그래서 회전 돌아가니까 다음에 이번엔 3차원 도형 그리기예요.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요 녀석하고 요 녀석하고 한번 그려볼게요. 우선 가는 철사틀입니다. 3차원 그리기도 소스가 있나요 혹시? 3차원 그림자가 있긴 있네요. 여기다 놓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아래쪽에다가. 자, 이렇게 놓고요. 여기 좀 확대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그려볼게요. 자, 우선은 이 녀석. 잘 보셔야 돼요. 한 번만 갑니다. 두 번 안 갑니다. 어차피 교재에 데이터가 있으니까. 자,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채우기 없음. 선 색깔은 실선 검은색 합니다. 사실 선 없음 하셔도 상관없어요. 실선에 검은색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3차원 서식 갑니다. 깊이는 뭐 한 70에서 뭐 이 정도 나와요. 실제 시험에서. 그리고 여기 재질에 보시면은 가는 철사틀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얘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3차원 회전에 가셔서 이쪽에 가셔가지고 우리 맨 밑에 보시면 오블리크라고 있어요. 그래서 얘 찍어주시면 오블리크 방향대로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나오게 되고요. 지금 화면에는 선이 두 개씩 보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출력할 때 보면 얘네가 선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차이는 뭐냐면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 우리 선 색깔은 선 없음 하시게 되면 얘네가 이렇게 나오는데 나중에 프린터로 한번 해보세요. 뭐 프린터를 하게 되면 이 선이 너무 흐리게 나와서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선으로 적용을 하면은 얘네가 제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출력을 하면.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하나 팁인데 사실은 채우기 없음 선 없음이에요. 화면에서 보는 거대로는 깊이가 좀 다르죠. 이거는 여기에 깊이에서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다 됐고요. 요 녀석인데요. 요 녀석이 제일 좀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 문제 만들 때 2003으로 만들다 보니까 2003은 3차원 도형 그리기가 굉장히 편해요.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끝납니다. 근데 2010버전부터는 약간 좀 짜증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자,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합니다. 자, 얘는 채우기가 지금 회색이죠. 그래서 회색 50%. 그 다음에 선도 지금 얘는 선 없음이에요. 선 없음. 그 다음에 3차원 서식에서 깊이 또 줍니다. 이렇게 놓고 볼게요. 깊이 적당하게 뭐 아까 문제 나오는 대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3차원 회전에 가서 오블리크 방향만 적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도형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조명이 좀 다르죠? 위에가 좀 허옇고 얘는 안 그렇잖아. 그때는 이 3차원 서식에 가보시면 여기 조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을 두 번째 걸 적용을 하시고요. 여기서 각도를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게 되면 얘네가 조명 각도를 맞춰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비슷해졌죠? 그래서 뭐 조명에 따라서 또 달라지니까 비슷하게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 똑같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다음에 이번에는 얘네 좀 줄여주고 이놈 한번 그려볼게요. 자, 도형 타원입니다. 그려주고요. 자, 다 똑같아요. 3차원 도형은 도형 서식합니다. 자, 얘는요 지금 채우기 없어요. 그리고 요 그림자가 얘는 선이 있습니다. 선 없음 하면 안 나오고요. 실선 이렇게 해주시고 검은색 적용해 주시면 돼요. 이 문제에서 핵심은 선이 있어요. 그 다음에 3차원 서식 동일해요.
45 정도 주고요. 3차원 회전에 가서 오블리크 해가지고 방향에 맞춰서 지정을 해주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선 없으면 안 나오고요. 실선 있음 해야 돼요. 이 폭이 바로 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 다음에 이 녀석도 똑같아요. 똑같은 녀석입니다. 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육면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고요. 조그맣게 그려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에 가셔서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한다고요? 채우기 없음, 선 없음, 그 다음에 3차원 서식에 가서 깊이 실제 시험에는 한 70 정도 줘야 돼요. 재질은 이렇게 회전해서 오블리크 임의로 지정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오블리크 방향이야.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자, 얘는 요거랑 똑같아요. 요것도 요거랑 똑같아요. 조명만 다릅니다. 한번 직접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차피 교재에 다 설명이 있어서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도형 순서 변경하는 거 아까 보여드렸죠? 그리고 이제 회전하는 것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도형 회전하는 것도 한번 우리 예제가 있나 봐요. 자, 도형 회전 그림자 도형 없나요? 없네. 자, 도형 한번 그러면 회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다가 딱 해주시고 컨트롤 A 딜리트 눌러주시고 도형의 화살표였어요. 자, 하나 그려주시고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적당하게 개수를 만들어 주십니다. 자, 회전은 위에 있는 요 초록색으로, 요 연두색이에요. 연두색으로 하고요. 얘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돌리시면은 얘가 회전이 되고요. 여기서 시프트를 누르면 15도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시프트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거 연속으로 선택하니까 같이 돌아가네요. 야, 재밌다, 그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이쪽에 보시면 도형에 정렬에 있군요. 정렬에 보시면은 회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90도 혹은 플립 혹은 좌우 대칭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응용해서 나오는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을 본 것 같고요. 다음에 이번에는 그 뭡니까? 두 번째 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표 그리기입니다. 자, 표 그리기. 한 방에 가죠. 표 그리기도 많이들 질문하시는데 별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표 소스가 있나 봐요. 이제 기존에 있는 거 다 닫아버리겠습니다. 자, 다 닫아버리고 저장 안 할 거예요. 다 닫아버리고 표만 따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론에서 파워포인트에서 이론에서 표 여기 있네요. 자, 이 밑에다 표 그리는 건데 자, 표 모양이 이렇게 생겼네요. 이게 하도 많이 저는 강의하다 보니까 이 표가 외워졌어요. 표 모양이. 그래서 한번 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삽입. 이쪽에 표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개 몇 개인지 한번 볼까요? 가장 많은 행렬을 계산하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세 개고 그 다음에 행은 세 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네요. 그래서 삼행 7열짜리를 넣겠습니다. 그래서 삼행하고 7열 이렇게 해서 마우스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마우스 누르고 그 상태에서 마우스 딱 놓으시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끌어다 배치하고 기본적으로 요 놈입니다. 그래서 요 놈 이렇게 그려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쉘 병합부터 한번 볼게요. 자, 쉘 병합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찍어주시고요. 이쪽에 디자인에 가보시면은 여기에 표에 지우개가 있습니다. 여기 지우개,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지우개를 딱 찍으시면 지우개가 만들어지고요. 선을 정확하게 딱 클릭하시게 되면 얘네가 이렇게 병합이 돼요. 그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 자, 그리기 누르고 여기서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이렇게 그려주시면은 선이 정확하게 그려집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얘 병합되고 얘 병합되는 거니까 병합해주고 테두리 선 두께 차이 나게 하는 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표를 선택해야 얘가 디자인이 나와요. 지우개, 요놈 정확하게 찍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선 두께가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두껍게잖아요. 그지? 자, 그러면 위에 쪽에 애들만 범위를 좀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디자인으로 갑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두께가 있어요. 그래서 넉넉하게 한 6pt 정도 줄게요. 6pt.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요, 요 놈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바깥쪽 테두리 딱 적용해 주시면 내가 지정한 애가 그려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게 하려고 6pt 준 거고요. 여러분들은 뭐 한 4pt 정도 지정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얘네도 마찬가지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정해 주고. 그 다음에 디자인에 가서 6pt 하시고 바깥쪽. 얘도 요만큼 선택하고 바깥쪽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두께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종종 출제되니까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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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된다라는 거. 뭐 여기 보시면 우클릭 해가지고 병합하거나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범위 선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이 쉘 분할하는 것도 우클릭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제가 보여드린 건 지우개인데 지우개가 제일 간단하죠. 간단한 방법을 하나만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테두리 색깔 변경하는 거 여기서 이제 3PT 줬으니까 저는 이제 강의에서는 좀 두껍게 보여드렸죠. 펜으로 직접 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 표가 새로 그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행렬 삽입 삭제. 이것도 뭐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고 이게 지금 아래쪽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위에다 놓고 여기에서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시면은 여기에 삽입, 그 다음에 뭐 아래쪽에 행 추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하고 우클릭하면 삽입이든지 삭제든지 얘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하면 된다는 건데 사실 뭐 한 번에 그냥 이렇게 딱 맞춰주기만 해도 우리가 별도로 이런 건 만져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출력하기예요. 이제 출력하기 인쇄 작업이기 때문에 2010 버전 분들은 지금부터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2010 따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출력하기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업을 다 해가지고 완성이 됐으면 여기에서 여기에 인쇄 미리 보기가 만약에 없다. 빠른 인쇄 빼고요. 얘도 뺄게요. 얘가 없다. 그랬을 때 여기서 빠른 인쇄 말고 인쇄 미리 보기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인쇄 미리 보기 갑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드 유인물 두 장 갑니다. 요렇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별다른 거 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인쇄 갑니다. 여기에 가보셔도 똑같이 그 화면이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유인물을 미리 지정을 하면 두 장으로 나오고요. 테두리 꼭 찍어줘야 되고요. 고품질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유인물은 컬러로 합니다. 컬러로 해도 컬러로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작업 자체를 칼라로 작업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 지시사항에 보면은 꼭 흑백으로 하시오, 흑백으로 출력하시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컬러 말고 뭐 회색 쪽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컬러로 그냥 놔두세요. 이 흑백으로만 안 하시면 됩니다. 자, 흑백으로 하게 되면 그림자가 출력이 안 돼요. 거기다 또 고품질을 체크 안 하면 얘네가 또 그림자가 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꼭 컬러의 고품질, 테두리, 유인물 요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가상 프린터로 인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냥 이무의 위치에 해가지고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 예, 출력이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봤고요. 교재에 어차피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고 자, 2010 버전이신 분들은 제가 이걸 똑같은 걸 가지고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